드라마 도깨비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이름이라면 대표적으로 세 명이 있죠. 현빈, 원빈, 김우빈. 아... 요 이제 명대사를 우리 김은숙 작가님이 예, 신사의 품격 상속자들 요 이제 두 작품을 또 작가님과 함께 했어요. 네네네. 네. 저희가 그 본방을 보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제 이름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고 아 네, 반가운 마음에 또 이거 작가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 네. 참 정말.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럼 김우빈이라는 이름은 이제 어떻게 지은 그러니까요. 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소속사 사장님께서 우빈이 제일 낫지 않나? 뭐 이렇게. 사실 낫긴 한데 이거 좀 꺼내 쓰기에 약간 좀 그래서 좀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 예, 맞아요. 않나? 제가 좀 아 이거 좀 빈이라는 이름이 좀 그런 게 있어요. 함부로 쓰기에 예.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조금 예. 예 그렇지 않나요? 그랬더니 아니야 뭐 좋을 것 같아. 그러셔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여쭤봤죠. 그래서 우빈이라는 이름 쓰는 거 어떠시냐? 그랬더니 괜찮으신 것 같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우빈이랑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우빈 어울려. 내가 우빈 쓰면 이상하잖아. 한번 인사 한 번만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유우빈입니다. 약간 해봐요. 안녕하세요 조우빈이에요. 웃기고 있어. 누가 봐도 가짜 쓴 거 같아요. 네. 저는 조세호가 네, 어울리고 아. 네, 유재석이 우빈 어울려. 우빈. 네. 아니 이게 저 사실. 김은숙 작가님 드라마는 특유의 이제 대사가 또 아 재밌죠. 요게 또 압권이잖아요. 상속자들도 이제 수많은 명대사가 있는데 혹시 나 너 좋아하냐?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 민호 씨는 처음에 좀 못한 줄 알았다고 요거. 왜냐면 너나 좋아하냐는 아, 있어. 그렇죠. 예. 나 너 좋아하냐? 예. 좀 낯선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런 표현들을 좋아하시고 또 꼭 유행을 만들어 주시고 아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최대한 어색하지 않게 살릴 수 있을까 고민. 너 나 좋아하냐? 이건 별로 뭐 사실은 임팩이 없죠. 근데 그렇죠. 나너 좋아하냐는 있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김우빈 씨의 대사들이 제가 좋아하는 감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신혜 씨가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 또 왜 이러고 있어? 뭐 지켜주고 싶겠나요? 그렇지 그렇지. 어. 그거 맞아요. 네. 너 왜 맨날 이런 데서 자냐? 지켜주고 싶게. 아아 맞아요 맞아요. 내가 네 소개를 안 했구나. 너 오늘부터 내 거야. 예예예. 괜찮아? 네가 걸었잖아. 걸지 않으면 잡아줄 수가 없잖아. 너는 왜 맨날 이런 데서 자냐? 지켜주고 싶게. 내가 네 소개를 안 했구나. 너 오늘부터 낼 거야. 야 이거 뭐 너무 좋아. 이거 한 번만 해줘요 오랜만에. 이거 하나 하나. 넌 왜 맨날 이런 데서 자냐? 지켜주고 싶게. 넌 왜 맨날 이런 데서 자냐? 지켜주고 싶게. 너 왜 맨날 이런 데서 자냐? 자식아, 들어가서 자지. 평생 거기서 자고 싶다. 와, 지켜주고 싶대. 아니 이게 뭐 이게 10년 정도 네, 됐나요, 그죠? 10년 딱 10년 됐어요. 야, 그런데도 이게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그 당시 우빈 씨가 뭐 인기가 뭐 와. 난이나 이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 자체가 맞아요 작품이 잘 어마어마했었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김우빈 씨의 역할이 굉장히 좀 약간 시크하면서 아 맞아요. 약간 츤데레야 뭐야 하는데도 대사에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또 인기가 또 우빈 네. 씨가 아. 너무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캐릭터를 네. 네. 뜻하지 않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런 잠시 멈춰야 했던 네. 순간이 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막연한 두려움 뭐 좀 밀려올 때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두렵죠. 네. 네, 아무래도 맞아요. 네.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 너무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네 그랬죠. 그리고 회복이 되고 나서는 내가 예전에 일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네. 어떤 생각도 했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워낙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맞아요.
네, 그 덕분에 진짜 건강해졌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다행이죠. 네. 저는 한 번도 제가 몸이 아픈 걸 이겨내지 못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나는 이겨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내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왜냐면 조금 살이 많이 빠지고 뭔가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 그 당시엔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오랫동안 했던 일이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그 시기를 하늘이 나에게 준 휴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다 그래요. 네, 저는 좀 긍정적인 편이에요. 원래 모든 일에는 장점만 있지도 않고 단점만 있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 못 쉬고 바쁘게 지냈으니까 이쯤 돼서 건강 한번 생각해라 라고 하늘이 휴가 주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고 제가 막 앞만 보고 뛰다가 잠깐 하늘에서 잠깐 너 쉬어라 이렇게 휴가를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제 지난 시간도 이렇게 되돌아보고 특히 그 시기에는 이제 가족이나 어떤 심지어 저는 차로 한 2분 거리였었는데도 1년에 몇 번 안 갔었거든요. 네. 언제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마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 엄마 눈이 이렇게 생겼었네. 뭐 되게 관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슬프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감정들이 막 복합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지금 건강을 되찾아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좋은 기억만 많이 남아있고 소식을 전하고 팬분들한테 손편지를 남겼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어느 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건강하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고 네, 안녕하세요 김근입니다. 되게 떨리네요. 그날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인사드리고 싶어서 더 떨렸던 것 같아요. 네. 걱정하시니까 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면 속상하실 수도 있고 이 청룡영화상이라는 귀하고 멋진 자리를 빌려서 저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부터 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귀작이 영화 외계인. 네. 네, 그렇죠. 누구보다 이게 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작품을 또 마주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어떤 공기와 향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이 생생히 아직도 나요. 네. 그 첫 촬영 오랜만에 하는 그 느낌. 네, 너무 너무 좋고 긴장되기도 하고 그리고 몸이 예전처럼 움직일까 이런 걱정도 됐고. 너무너무 잘 돌아왔다고 해주셨고 박수도 쳐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원 씨입니다. 최동훈 감독님께서 제가 가장 제 씬 중에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짧은 장면을 준비를 해주셔서 네, 그래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네, 촬영을 했죠. 근데 그 감독님의 배려가 또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우리 배우가 이 곳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네. 딱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가벼운 씬을. 네, 가벼운 씬을. 그렇죠. 최동훈 감독님은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데요. 그 사실 제가 쉬기 전에 함께 하기로 한 영화가 있었어요. 이미 프리프로덕션에 들어갔고 제작비도 꽤나 좀 썼던 상태였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영화를 아예 중단하시고
다른 배우로 대체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냥 다른 배우로 그렇죠. 하면 되는 건데 네. 내가 빨리 건강해져서 내가 만약에 복귀를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최동원 감독님 이제 원하신다면 어떤 역이든 내가 달려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죠. 네. 이 당시에 그 유준열 씨하고 김태리 씨도 예, 본인 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맞아요, 맞아요. 예, 그죠? 첫날 응원해주기 위해서 거기 대전이었어요. 야, 근데 자차를 타고 운전해서 아 직접? 네, 예, 태리 씨 차를 타고 저랑 그때 별로 안 친했대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몇 번 안 만났었던 거기까지 내려와 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이제 그 이후에 그 대전 다른 촬영을 할 때 세트에 갈 때 문득문득 이제 생각이 나니까 또 마음을 전했죠. 그때 와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그때 기억난다. 이러면서 이렇게 또 연락을 했었었죠. 아니 그 몇 년째 이제 하루의 마무리로 감사 일기를 좀 쓰고 계시다고. 네, 네. 제가 데뷔할 때부터 정도니까 한 14, 15년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때는 내가 지금 마음을 잃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에 이제 감사했던 일들을 쓰면 이제 쓰면서 다시 복귀하게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습관이 돼서 요즘에는 이제 그냥 휴대폰 어플이 있어서 딱 다섯 개씩만 하루에 다섯 개. 네. 야 이걸 14년째 어저께 뭐 썼습니까 다섯 개? 저는 이제 원래는 조금 더 극적인 것들을 썼었어요. 초반에는 이제 뭐 일이 성사되고 뭐 이런 것들을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더 당연하다고 생각하다가 놓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목표가 하루에 하늘 두 번 보기가 목표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말이 그렇지. 네, 네,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는 그거를 성공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감사한 것도 있고 또 뭐 새끼 어제 다 챙겨 먹은 거 그런 것들. 네. 우리가 뭐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뭐 그래 우리 가끔 하늘을 보자. 근데 진짜 하늘을 내가 본 적이 있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네. 아, 너무 바쁘게 일어나면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예, 내가 또 가서 뭐 해야 될 일이 있고 뭐 내가 오늘 해야 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하늘이 있는지 뭐 그냥 아 이제 어두워졌나 보다 밝았나 보다 사실 이 정도만 인식을 하고 하늘을 보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뭔가 일상의 나의 그 지나가는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자. 그렇죠. 어떠세요? 오늘 감사의 길을 쓴다고 하면 우빈 씨는 뭘 쓸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일을 넣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좀 상황상 네, 형님들도 뵌 것도 아 그러니까 또 한 줄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들어가야지. 그래 아 없었으면 또 섭섭했지. 저도 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또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날이 이날이었어. 우리 본 거 안 쓰고 오늘도 하늘을 봤다 그러면 나 좀 섭섭할 것 같아. 그건 좀 섭섭하지. 네네. 오늘 인터뷰 보니까 이제 목표 같은 거 안정하네. 네 맞아요. 과창한 막 이렇게 그런 목표보다는 최대한 지금 집중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막 그런 노력들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 오늘보다 더 잘 살 자신 없어 라는 말과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그만큼 즐기면서 살고 있고 오늘은 저는 6시에 일어났거든요. 운동도 하고 반신욕도 하고 밥도 먹고 인터뷰하면서 재석이 형 눈도 많이 쳐다봤고 또 뭐 촬영 감독님 얼굴도 더 관찰해봤고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오늘의 감사 일기는 뭐 유키즈 촬영을 무탈하게 즐겁게 촬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그 감사 일기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마지막 루틴이고 진짜 마지막은 이렇게 이제 누워서 기도하고 끝내는데 그 기도를 왜 하냐면 제가 너무 많은 기도를 받았어요. 그 아플 때 그냥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되게 안타까워해 주셨고 그 힘이 너무 많이 전달이 됐고 그리고 정말 보다 더 빨리 건강해졌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보내주신 응원과 기도가 다른 분들한테 한 분이라도 더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에 기도를 해요. 그거는 한 4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기도를 한 지.
네. 지금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분들 얼마나 아프고 또 고통스러우실지 또 두렵고 무서우실지 다는 모르지만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혹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펼쳐진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중에서 운이 좀 안 좋았던 것뿐이니까 어떤 후회나 자책 하시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많은 분들 생각하시면서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응원받고 기도받았던 마음 잘 간직해서 오늘도 오늘도 더 많은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